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와이프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와 매트를 이용해서 와이프 트랜지션하는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6.1 버전 2가 발표됐고요. 뉴크는 그래서 6.1 버전 2로 한번 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런 와이프 효과잖아요. 이 와이프 트랜지션 효과인데, 와이프 트랜지션 효과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예전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효과, 트랜지션이라든가, 트랜스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커버 에디터도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와이프 트랜지션을 한번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넌리니어 프로그램에서 와이프 트랜지션 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한번 와이프 트랜지션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와이프 트랜지션 할때첫 번째 이 그림, 이걸 이네 개의 그림을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만들어 두어서 두어가지고. 자, 일단 커맨드 I로 바탕화면에서 네 개의, 자, 그림 파일을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자, 그 여기서 듀어레이션이 10분으로 걸리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의 그 스틸 프레임이 12분 12초로 걸려 있네. 왜 이러지? 잠시만요. 12분 12초? 아, 24프레임이어서 그렇죠? 지금 제가 24프레임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10분이 걸려 있으면 이게 같이 10분으로 걸려요. 자, 일단 4개를 한번 올려보는데, 첫 번째 이 디퓨즈를 가장 처음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리고 리플렉션. 자, 리플렉션. 자, 올리시면요, 인서트 오버라이트 리플레이스 필, 피트필 슈퍼 임포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도 임포트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할 때 임포트 오버라이트 그냥 쓰는 겁니다. 자, 리플렉션. 자, 연결됐죠. 자, 이렇게 네 개의 그림이 있고, 자, 스냅핑 걸려 있죠. 스냅핑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스냅 걸리죠. 자, 걸리고 이펙트에서는 간단합니다. 뭐야, 나와. 올라가 다시. 자, 비디오 트랜지션. 와이프 트랜지션이고, 저게 엣지 와이프 거예요. 엣지 와이프. 자, 엣지 와이프 선택해 주면 되죠. 자, 엣지 와이프로 이렇게 와이프 되는 거죠. 맞죠? 자, 카피, 페이스트, 페이스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유, 듀어레이션을 너무 길게 했네요. 이렇게 되죠. 듀어레이션들을 이거는 듀어레이션이 아니네요. 듀어레이션을 짧게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와이프 효과 중간에 스무스하게 넣고 싶으면은 엣지 보더 넣고 보더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스무스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되겠죠. 와이프가. 자, 스무스하게. 그리고 만약에 와이프의 길이를 2초로 늘리고 싶으면은 와이프의 길이를 늘려서 느리게 와이프가 되게 만들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와이프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듀어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와이프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넌리니어에서는 일단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자, 이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뉴크에서도 사용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1초로 맞춰놓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리플렉션 더한 거, 리플렉션 마지막으로 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뉴크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텍스트 넣었죠? 그냥 스위치 노드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텍스트 넣었어요. 자, 일단 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뷰어 1번. 자, 이렇게 연결을 했죠. 자, 일단 여기 안에는요, 자, 레이어 컨텍스트 시트로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 컨텍스트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이 파일 안에는 5개의 채널이 있네요. 레이어
쇼 레이어 네임으로 RGBA, 앰비언트 오클루전, 인다이렉트 채널, 그리고 무스탕 리플렉션 섀도우 채널이 있죠. 지금 일단 섀도우 채널은 쓰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알파 누르면 알파 채널이 있잖아요. 알파 채널 이용해서 프리 멀티플라이드 한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리 멀티플라이드 하면은 자, 디퓨즈 채널이 나오죠. 얘가 바로 디퓨즈 채널이에요. 그죠? 디퓨즈 채널 나왔죠? 그리고 머지 이용해가지고 자, 머지 이용하는 건 예전 채널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곱하기 인다이렉트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말씀드렸죠. 자, RGB의 디퓨즈가 곱하기 멀티플라이. 자, 곱하기 하면은 그리고 알파 채널은 자, 이렇게 하면 알파 채널 아, 네. 알파 채널 이렇게 그대로 통과되죠. 알파 채널이 패스하니까 여기 패스된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패스시키고 이 상태에서 프리 멀티플라이드 시키면 얘는 바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죠. 자, 똑같이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된 상태에서 이번 플러스로 얘가 오토세이브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플러스로 플러스. 자, 그리고 이번엔 인다이렉트가 아니라 리플렉션을 플러스 하면은 아유 리플렉션을 플러스 하면은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그 파이널 컷 프로 넣느냐 같은 데서 이렇게 내 파일 4개를 와이프로 묶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일단 파일 그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 마지막 완성되어 있는 리플렉션까지 완성되어 있는 걸 만들면 되죠. 일단 만들었고,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이미지를 만들고요. 자, 일단 4개 파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 효과를 주는 거죠. 와이프 효과는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구분이 많은 게이 이미지가 가장 구분이 많게 되는 거고 W 누르면 이 와이프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이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자, W 누르면 다시 사라지죠. 이 단축키가 W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머지 하는데요. 자, 머지 AB. 근데 자, A 아웃 B를 하겠습니다. 아웃 B. A, 아웃, B, RGB. 자, 멀티 깎고요. 자, AB의 인풋을 바꾸는 게 바로 Shift X죠. 자, A, 아웃, B가 이런 옵션이에요. 참고로 A, 아웃, B는요, 오퍼레이션을 보시려면 딱 여기서 보시면 되죠. 자, A, 아웃, B, A 1-B의 매트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자, 예전에 102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바로 A9B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매트를 사용해 보는 거죠. 자, 사이즈가 920에 760이죠. F. 자, 그래서 콘스탄틴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자, 하얀색으로 만들게요. 하얀색 1. 그리고 사이즈는 960에 760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얘를 마스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로. 자, 마스크로 왔는데 얘가 알파 채널이 지금 없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고, 그래서 마스크를 RGB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붙여볼게요. 자, 이 이미지가 마스크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은 바로 와이프 효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자, 트랜스폼 해서 리셋 시키고요. 자, 그래서 자, 100프레임까지니까, 20프레임 정도까지, 25프레임? 자, 10프레임까지는 그대로 디퓨즈를 놔두고요. 새키 놔뒀죠? 그리고 15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25프레임. 자, Alt+C 누르면, 25? 너무 빠른가? 35? 35? 네, 35. 35? 네. 35에 25프레임 간격으로 와이프를 시켜볼게요. 자, 35에, 자, 새키를 주는데, 자, 0이 아니라 지금 이미지가 920이잖아요. 920, 가로가. 그러니까 920에 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920인 거예요. 자, 920, 0. 자, 이런 원리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제 가면 돼요. 자, 그이 원리를 처음부터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처음에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를 이제 적용을 시켜보죠. 그리고 이 매트가 바로
이 매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이런 이미지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25프레임까지 그러면 60프레임까지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똑같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컨트롤 키. 나 불러서 단노드 만들고요. 자, 이 A 아웃 B는 그대로 쓰는 거죠? A 아웃 B, 그죠? 얘는 A 아웃 B니까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하고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 더한 게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도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자, 복사를 해서 쓸 겁니다. 이 이미지가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마스크로 놓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이 트랜스폼은 35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 가야 되죠. 자, 그렇게 갈 건데 나중에 커브 에디터에서 한 번에 돌려 지금 할까요? 자, 지금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이미지는 5프레임부터 25프레임까지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무브 파일 에디트 무브 X프레임으로 플러스 25프레임 이동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35에서 60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35프레임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번더 해볼까요? 자, A 아웃 B. 자, 똑같이 복사하죠. 얘도.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실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툴 공부할 때는요. 자, 그리고 얘는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서 60에서 85프레임까지 25프레임 이동하는 거죠. 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자, 무브 25프레임 이동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실 수 있죠. 그 소위 말해서 와이프로 주고 싶으시면요. 와이프로 주고 싶으시면 여기 이 이미지 자체를 약간 여기 외곽을 엣지 있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엣지 분리해도 되고요. 얘는 한번 마스크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죠? 자, 노트 페인트 5 노드 넣고요. 엣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VVVV, VVVV. 자, 이렇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엣지를 만들고 스무스하게 갈 부분만. 자, 스무스하게 갈 부분만 엣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프리멀티플라이드 시키면 되죠? 알파 그리고 프리멀티플의 RGBA로 만들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자, 쉐입에서 컬러, 이게 옵션이 변해가지고 노트에서 패더가 있군요. 패더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은 조절됐죠. 얘네들 약간 줄일게요. 자, 패더를 더 줄까요?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이쪽은 그대로 있어야겠죠? 이쪽은? 아니죠? 이쪽도 이렇게 만드나?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쪽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옵션이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렇게 그만큼 스무스해지는 거죠. 보이시죠? 이미지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는 거 하고. 자, 이런 옵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볼까요? 다시. 자, 디퓨즈, 얘가 디퓨즈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죠?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이죠. 얘가 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디퓨즈, 앰비언트 오클루전, 리플렉션, 리플렉션. 네. 리플렉션이 여기만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리플렉션이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간격은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스위치 노드 써가지고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자, 일단 텍스트로 텍스트 노드 하나 만들고요. 최초에는 디퓨즈가 하나 있겠죠. 디퓨즈.
DIFF USA 디퓨즈 있죠? 간격을 좀 넓히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놔둘까요? 센터? 자, 센터에 놔두고 좀 밑으로 내쳐볼게요. 낮춰볼게요. 자, 디퓨즈 나중에 바운딩 박스 잘라주죠? 네. 자, 디퓨즈고요. 자,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디퓨즈가 하나 있을 테고, 디퓨즈 플러스, 디퓨즈 어차피 부터 하게 됐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란 게 있겠죠? 자,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즈 플러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플러스 리플렉션이 있죠? 그 다음은 플러스 리플렉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리플렉션까지 더해주면 되죠. 자, 얘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잘 보시면요, 여기 이미지가 와이프 되는 거에 맞춰서 얘네들이 변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가 같이 변하려면은 이 밑에 그냥 같이 써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같이 변하겠죠. 얘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원래 원천적으로 같이 변하는 거고요. 익스트랙트 여기 단에서 스위치 노드로 변하면 와이프 효과는 안 들어가겠죠. 와이프 효과는 안 들어가지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변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스위치 노드도 공부하는 김에 한번 스위치 노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격 맞춰 보고요. 아이고야.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묶어주고 자. 여기까지는 이미지고 이미지죠? 백드랍 이미지 한 거고 여기서 밑에는 스위치 노드로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노드 하나 꺼내 볼게요. 스위치 자, 스위치 노드 보시면요 자,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스위치 하면서 붙일 수가 있고, 그 스위치가 0번, 1번, 2번, 3번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1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커버 에디터가 애니메이션 됐었잖아요. 10프레임까지 디퓨즈인 거죠. 자, 0번이 디퓨즈죠. 그래서 자, 10프레임 이동하면 되죠. 11프레임, 10프레임. 여기까지가 바로 디퓨즈인 거죠. 자, 세키. 자, 그래서 25프레임 오면은 소위 말해 35프레임까지 1번인 거죠. 그리고 60프레임까지 2번, 85프레임까지 3번. 자, 이렇게. 아니네. 잠시만요. 디퓨즈. 아,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안 되고 미리 변해야 되는군요. 자, 그럼 얘 너의 쓸모는 없어졌구나. 아, 시작. 0에서 여기서. 자, 여기가 0,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3 되고, 여기는, 자, 노 애니메이션, 딜리트 키를 지우면 되죠. 자, 디퓨즈였다가, 여기는 0. 처음에는 디퓨즈였다가, 앰비언트 오클루전, 앰비언트 오클루전 리플렉션, 앰비언트 오클루전 리플렉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이 상태로 끝내셔도 돼요. 자, 이 상태로 하시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커브 에디터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1.99도 1이기 때문에 얘는 1로 인식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해주시려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K 눌러가지고, 자, 예전에 인터폴레이션 했던 건데요. K, 자, 콘스탠틴. 이게 K죠? 계단식.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좀더 확실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텍스트로 묶어주시면 되겠 아이고야 이렇게 얘네들은 여기까지가 바로 텍스트인 거죠. 자, 최대한 알기 쉽게 원리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우시면요. 거기에 글 올리시면은 조금 더 제가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